쌍용 자동차가 새로운 투자자 찾기에 나섭니다. 이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이 지분 매각 대신 유상증자 참여로 방향을 틀었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. 네, 윤성훈입니다. 자, 쌍용차의 새 투자자 모색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네, 쌍용차는 지난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자 찾기에 나섰습니다. 현재 볼보 대주주인 중국 지리차,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 등 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새로운 투자자 윤곽이 나오면 레터 발송을 진행하고 투자 의향서를 받게 됩니다. 유상증자 규모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쌍용차는 일단 유상증자에 중점을 두고 투자자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마인드라 측이 새 투자자가 원할 경우 지분 매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자, 그런데 이 새로운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쌍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4.8%나 줄어들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인 건데 티볼리 이후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또 지난 3월 말 기준 쌍용차의 외국계 단기 차입금은 1,668억 원인데요. 여기에는 마인드라가 쌍용차 지분 51% 초과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쌍용차가 외국계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만큼 투자자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SBS CNBC 윤성입니다.